한국과 우애를 쌓아온 베트남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 와중에 신뢰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됩니다. 베트남이 왜 이러지 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베트남 언론이 그동안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해온 박항서 감독에게 자진해서 연봉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는 기사까지 내보냈는데요.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지난 2일 전 세계의 많은 팀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. 박항서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연봉을 깎기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보도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이번 비상사태로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나왔습니다. 박항서 감독은 최근 베트남의 방역과 환자 치료를 위해 기부를 하는가 하면 베트남 축구협회가 기획한 방역 캠페인 영상에도 출연했습니다. 축구는 잠시 멈췄지만 비상시국을 맞아 사회공헌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또 축구 공백기에 베트남어를 배우겠다는 열의도 나타냈고 현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베트남넷은 봉사활동과 기부를 한 박항서 감독에게 팬들이 감탄했다면서도 스스로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긴다고 밝힌 만큼 자진해서 임금삭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매체는 또 태국 축구협회가 니시노아키라 일본 대표팀 감독의 연봉을 50% 삭감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.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국가 간 우호를 다져왔습니다. 한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늘면서 사돈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번 보건 비상사태가 지구촌을 휩쓸며 양국 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된 듯한 모습입니다. 2월 말 한국 항공기가 하노이공항 측의 착륙 불허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죠. 또 베트남 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인 한국인 입국자를 공항과 병원에 강제 격리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. 전 세계를 덮친 재난 상황에서 나라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때 오히려 우회 좋던 한국과 베트남이 삐거덕 소리를 낸 것입니다.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베트남을 다시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. 박항서 감독은 짧은 기간 베트남 축구에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주었습니다. 2017년 대표팀 감독 부임 후 2018년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과 스즈키컵 우승, 2019년 아시안컵 8강, 킹스컵 준우승, 동남 아시안게임 우승 등 출전하는 대회마다 베트남 축구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남겼죠. 지난 2년여 동안 신적인 존재로까지 떠받들던 박항서 감독에게 자진 연봉 삭감을 요구한 보도에 많은 한국인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상 열두투브였습니다.